문어기념사업회사나 언해불전연구소가 반야심경과 능엄경에 이어 15세기 우리말 묘법연화경 언해 전산화본 연구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언해불전연구소는 어제 남양주 보광사에서 문체부 지원사업인 언해불전 공동시스템 구축사업 일환으로 발표회를 열고 법화경 언해 편집 구조에 따른 전산화본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법화경 언해는 한자 원문과 훈민정음 번역, 송나라 개환 스님의 요회와 명나라 이려 스님의 과주가 교차로 편집돼 있는데 전산화본은 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게 특징입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운어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목 스님과 상임이사 선우 스님, 오윤희 연구소장 등은 언해불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연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